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지텍 노트북, 단단한 노트북, 물에 강한 노트북, 지텍 노트북으로 오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돈들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아,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ETF 마켓워치 한 지가 이제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장이 좀 재미가 없어 가지고 저도 좀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네. 12월부터 했으니까 네. 이제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 아, 그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잠깐 좀 나왔었는데. 네.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왔는지가 파악이 좀 되셨다고요? 아, 예. 금융투자협회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박현상 차장님한테 배운 빅인데요.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금융투자협회 사이트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통계 사이트입니다. 여기 주식 부분에 증시자금 추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 보시면은 1월 18일 날, 1월 17일 날 74조까지 갔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진 이유는 아실 건데요. 뚝 떨어진 이유는 그 LG엔솔 청약 증거금이 예, 납입되면서 뚝 떨어졌다가 1월 21일자 데이터로는 다시 복귀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청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시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은요.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매매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박현상 차장님한테 이 부분을 좀 배웠는데요. 박현상 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 이상이면은 자기는 바닥 시그널로 본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10% 이상이면은 바닥 시그널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무려 아, 그러니까 미수금이 예를 들어 100조인데 네. 그중에 반대 매매가 뭐 30조 나왔으면 30%인 거고 네, 그게 30%인 건데요. 평소에는 그러면 거의 뭐 7% 많을 때가 7% 이때가 아마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네. 예, 그때 7%고요. 날짜 잠깐 참고해 주시면요. 날짜가 1월 21일 날짜니까 네. 약간의 레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레깅이라는 것은 날짜 차이, 결제일 차이에 따른 레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내일 데이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반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 22.3이라는 게 다른 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저게 지금 언제예요? 이게 오늘 거예요? 아니면 지난 금요일 거예요? 지난 1월 21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겁니다. 금요일이네요. 예, 예, 예. 반대매매 그때 엄청 나왔고 그럼 오늘도 예, 오늘도 엄청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융투자협회 사이트고요. 금융투자협회 통계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ETF 쪽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도 고민하는 게 언제쯤 바닥일까? 아니면 언제쯤 레버리지 ETF를 사야 되나? 아니면 언제쯤 인버스 ETF를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 1월 21일자 데이터고요. 내일 되면 1월 24일자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요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 비중 그리고 예탁금이 지금 LG 엔솔 청약 때문에 쭉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빠져나가는 만큼 그만큼 투자 심리가 꺾였다라는 얘기니까 요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아니 좀 가지고 미수금도 반대매매가 나와요? 미수금이라는 게 결국은 뭐 신용을 썼다든지 저는 그런 용어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신용을 써서 매매를 한 것을 미수거래라고 네. 정의를 네. 내리니까 아마 뭐 그런 그러기에는 이제 단위가 너무 작아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방금 이제 표 한번 보시면 네.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0만 74조인 거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네, 이제 53조까지 갔다가 네. 74조인데 네, 74조입니다. 지금 위탁 매매 미수금은 2,740억인 거죠. 100만 1,000만 억 예, 2,740억 맞습니다. 2,740억인 거죠. 네네네. 2,740억에 지금 665억 정도 네, 664억 정도 반대매매가 나갔다는 얘기. 신용이 지금 23조 가까이 되니까 네. 저기는 위탁 매매 미수금에는 신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아, 그냥 순수한 미수금만 예, 금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네. 미수금이 반대매매 나왔다 네.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네 아 예리하십니다 네
여튼 이게 저게 방금 이제 총 신용에서 반대매매 터진 건 아닌 것 같고. 네. 소위 말하는 뭐 미수거래? 미수거래에서의 거기에 해당되는 반대매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른 것도 네. 뭐 비슷하게 터지겠죠. 네. 뭐. 네. 네. 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네. 근데 네. 저게 의미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내 돈이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게 네. 단기 초단기 미수 매수라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 스탁론 네. 이런 게 있다면 네. 초단기로도 사서 내가 자신이 있으면 그 미수가 뭐 2-3일 안에 돈을 안 넣으면 반대매매가 나오는 걸로 알고 네네네네. 있는데 자신이 있으면 이제 계속 돈을 넣겠죠. 일단 급하게 많이 사서 돈을 빌려서 사가지고 이제 돈을 조달해서 메꾸겠죠.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이제 아예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말은 신용도 똑같이 저렇게 틀렸을 그렇겠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또 신용의 담보가 되는 주식들이 대부분 다 뭐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라기보다는 네. 뭐 코스닥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네. 네. 낙폭이 굉장히 크니까 뭐 신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현상 차장이 되게 좋은 꿀팁을 알려줬네요. 예, 예. 그래서 박현상 차장님 출연하실 때 뭐 다시 한번 뭐 네. 데이터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ETF로 돌아와서요. 네. ETF 쪽은 제가 계속 방송할 때마다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 지수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 중에서 이제 으뜸은 빅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빅스가 드디어 30포인트에 임박해 있습니다. 빅스는 S&P 500 옵션의 대표 내재 변동성인데요. 30포인트 금방까지 왔으니까 결국은 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V코스피 즉 한국의 변동성보다 빅스 미국의 변동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아까도 계속 그 논했던 게 이번 하락의 원인이 뭘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 하락의 원인은 뭐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 여기에 저는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은 결국은 뭐 미국이 기침 한번 하니까 한국은 뭐 감기에 걸리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요즘 하락이 최근에 하락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 ETF에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뭐 물론 마음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오늘은 하락한 종목이 뭐냐 하락한 ETF 또는 반대로 상승한 ETF가 뭐냐 항상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하락한 ETF는 뭐 킨덱스 미국 IT 인터넷 이게 뭐 4.7%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여기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는 뺀 ETF들입니다. 네. 그리고 웹툰 앤 드라마 그나마 좀 강했던 K 컨텐츠 관련된 그런 것도 오늘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신재생 쪽 네,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 최근에 좀 화두가 됐었던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K컬처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오늘 상승한 ETF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상승한 ETF의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차이나입니다. 네,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클린 에너지, 차이나 과창판. 와. 예, 그리고 차이나 반도체 네. 이런 것들만 오늘 플러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은 왜 중국은 그나마 강한데 한국은 왜 이렇게 약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ETF를 뜯어보면서 좀 시사점을 좀 찾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네. 엑셀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엑셀 파일 요거는 NH투자증권에서 ETF를 담당하고 있는 하재석 위원이 일주일마다 글로벌 ETF들 자금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자금이 어디로 빠졌는지를 나타내는 엑셀 파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특징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가 뭐냐면은 에쿼티 주식 관련된 ETF를 리즌 지역별로 설정액 증감을 나타낸 건데요. 가장 많이 빠졌던 지역이 US입니다. US. 미국 쪽에서 ETF, 글로벌 ETF인데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의 설정액이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게 언제요? 이건 주간 단위입니다. 아, 주간 단위로. 예, 주간 단위입니까? 예,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여기 보시면 DM인데 미국을 제외한 DM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갔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DM, 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당연히 심플합니다. 유럽과 일본입니다. 네. 예,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으로 눈 돌리시면은 유럽 쪽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근데 유럽 쪽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온 데가 있죠. 네. 예, 보이시나요? 차이나. 오. 예. 네. 예, 차이나 쪽으로는 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유럽보다 네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봤어도 방금 제가 ETF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중국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해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뭐 또 원달러 환율이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환율도 제가 뭐 어떤 ETF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지를 통해서 그 환율에 대한 배팅을 좀 읽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방향,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 원화가 약세되는 쪽으로 거래가 뭐 20일 평균 거래량이 비교해 봤을 때는 거래가 좀 잘 되고 있고요. 반면에 1200원에서 꺾일 거야. 인버스 관점으로 거래가 되는 ETF들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짜리는 20일 평균 거래량이 72,000주였는데 오늘 거래량 17,000주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환율 시장에서도 이제 원화 약세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워낙 시장이 특히 한국 시장이 안 좋으니까 원화 약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흐름들이 ETF 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뭐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쭉 빠졌는데 아까 네. 미국은 쭉 빠졌는데 유럽과 그러니까 미국 제외한 유럽과 네. 일본 혹은 뭐 중국 쪽으로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가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근데 그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두 번, 세 번 올릴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누굴까? 지역이 누굴까 생각해본다면은 네. 역시 이머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가장 맷집이 센 선진국이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선진국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의 심리는 주로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최근에 또 독일 국채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쪽이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는 조금 약간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네. 그 금리가 인상되는 즉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제 다가올 때 그때 보면 다 이머징이 강해요. 실제로는 페드가 금리를 인상을 했던 구간들을 보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벗어나면서 과도하게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는 네. 분명히 이제 이머징한테 영향을 주죠. 네. 그런데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그 인플레이션에는 이제 소비자 CPI도 있지만 PPI도 네네네. 강하고 그죠 최근처럼 네. 네. PPI 강할 때는 중국이 항상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금리를 처음 올리는 단계부터 이머징이 저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페드가 처음 금리를 올리는 초기 국면에서는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게 어느 정도 가면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제 나중에는 야 이머징은 또 언제 한번 그렇죠. 확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빼서 채권으로 가든지 네. DM으로 가든지 네. 예, 그게 순서가 아닌가 네. 생각이 좀 그래서 중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유도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말씀하신 논리에 의하면은 이머징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머징을 생각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부 규제가 셌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희도 오늘 보면은 홍콩 ETF라든지 네. 중국 ETF들의 가격 반등이 좀 확인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이머징이라고 해도 좀 그나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네. 아니면은 이제 조정 받을 만큼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 이머징을 좀 선택한 게 아닐까. 네. 네, 저는 그럴 수도 네, 그런 논리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장은 선진국도 아니고 이머징도 그렇죠, 그렇죠. 별로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외국인이 받을 수도 있겠네. 이게 뭐 네네네. 이머징이라고 하면 뭐 성장성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선진국이냐면 뭐 MSCI도 포함 안 돼 있고 뭐 선진국 시장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가장 큰 패시브 쪽의 화두가 네. 한국이 드디어 MSCI
선진국으로 네. 레벨업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 패시브 쪽에서는 좀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DMS나 EMS나 추정 자금의 차이가 있고 또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DM과 EM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악재나 악재들은 다 우리한테 집중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DM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화면 잠깐 틀어주시면은요. 네. 아유,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뭐 서학개미 TQQQ 아시죠? 나스닥 3배짜리. 아, TQQQ. 예. 결국 뭐 33% 손실이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5배짜리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5배짜리도 있어요? 예예, 예, 영국에 있다고. 아, 영국에. 네, 영국에는요. 뭐 테슬라 3배짜리. 그러니까 아. 테슬라라는 단독 종목에 3배짜리를 추종하는 ETP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3배짜리, 그리고 뭐 QQQ 5배짜리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한 게 과연 레버리지를 이럴 때는 쓰는 게 맞냐 또는 안 쓰는 게 맞냐 또는 쓴다면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냐 과연 뭐 장이 빠진다고 해서 결국 레버리지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장이 반등할 때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서를 좀 찾아보니까 삼성증권의 김동영 애널리스트가 2017년 3월 8일자 보고서에서 네. 볼러틸리티 드래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으냐? 예, 네, 레버리지를 변동성이 높을수록 레버리지를 안 써야 되는 거. 예, 네, 근데 또 아닌가요? 너무 그렇죠. 어느 정도 변동성 레벨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냐. 아,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요. 아마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당연히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과거 사례, 과거 이제 코스피 200이 우상향 했을 때 사례 그리고 코스피 200이 횡보를 보였을 때 사례를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레버리지는 쓰는 게 맞다. 특히 시장이 우상향이라는 뭐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확신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방향성을 보인다면 뭐 적당한 레버리지 뭐 5배짜리 이런 거 말고요. 3배짜리 이런 거 말고 한 뭐 논문에서는 한 1.5배에서 1.7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관련한 보고서도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다 됐어요? 네네네. 이 정도까지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게 네. 최근에 ETF 시장도 많이 변해가지고 압축 포트폴리오로 변했습니다. 탑10이라는 이름이 붙은 ETF들이 네. 대표적인 압축 포트폴리오 ETF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는 그냥 시가총액 방식으로 구성된 ETF가 좋은 건지 아니면 탑10 방식으로 구성된 ETF가 좋은 건지 그것도 내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건승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